압도적인 건축미와 유니크한 조형물. 국내 최초의 청소년 AI 전문 교육기관 LG 디스커버리랩 서울입니다. 30년 넘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주던 LG 사이언스 홀이 AI 전문 교육기관 LG 디스커버리랩 서울로 재탄생한 겁니다. 마곡나루역에서 연결된 브릿지 통로를 따라 들어오면 LG 디스커버리랩 서울을 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LG 디스커버리랩 서울은 학생들이 단순히 인공지능 교육을 받는 곳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미래 모습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 주변을 도는 로봇, 공항, 백화점 등에서 볼 수 있는 LG 클로이 안내 로봇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클로이 안내 로봇이 지도를 그려가며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자율주행의 기반이 되는 슬램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LG 디스커버리 랩에서 직접 개발한 교육용 로봇을 주행해 보는데요. 설치된 장애물과 벽을 피해 이리저리 조종해 보고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조정을 할 때 제가 직접 이런 기술들을 제 손으로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았습니다. 찰칵, 찰칵. AI가 이미지를 학습하고 사물을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한 수업이 한창인데요. 학생들은 실제 스마트 공장처럼 불량품을 직접 찾아보기도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가정한 조그만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우리가 만든 조그만 물건이 이렇게 싹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 중에 양품, 그 다음에 불량품을 직접 시각을 통해서 판별을 하고 양품과 불량품을 분리해내는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물류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팔이 물건을 구분해 정확한 위치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놀라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원래 이런 수업은 핸드폰으로 막 앱 설치해서 허접하게 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AI가 물건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정확한 장소에다가 물건을 옮기는 그런 게 생각보다 신기했어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챗봇이나 검색어 답변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MRC에 대해서도 배우는데요. MRC는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문서를 읽고 이해한 후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빨리 학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억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답들을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고도화된 검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된 것처럼 짧은 글을 읽고 추론을 통해 빈칸을 채워보는데요. 그리고 같은 과제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추론해 풀어내는 것을 보며 읽고 답하는 MRC 기술의 원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IT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여기 기회가 또 오면 여기 꼭 오고 싶어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준 LG 디스커버리 랩 서울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그 배경엔 실제 사용되고 있는 LG의 AI 기술들을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LG그룹의 다양한 AI 전문가들과 LG 디스커버리 랩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기술들을 분해하고 그 기술들을 어떤 사례 아니면 영상 이걸 통해 가지고 더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다시 다 아이들의 눈높이 다 변경했다. 저희가 개발한 것들이 실제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배움을 주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걸 여기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LG 디스커버리 랩 서울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주중에는 학교 단체 대상 프로그램, 방학이나 토요일에는 개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LG 디스커버리 랩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 세상은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쯤에 로봇 축구라는 거를 좀 우연하게 경험을 하게 됐고, 그때 그 인상이 좀 강해서 계속 로봇을 하고 싶어 했고 계속 그 길로 왔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먼 미래에 자신의 꿈을 꾸게 해준 곳이 LG였었다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